이름만 내가 거둔 오다였고 다 말하니까 인생에 정답은 없고 인생에 뭔 정답이 있냐? 정답 이쁘냐 없습니다. 동생 응? 이쁜 동생 오빠 이쁜 동생이래요. 이쁘잖아 이쁘면 이쁘 안 이쁘 뭐 중요하냐 맞아요. 어? 맞아요. 사람은 인간이 돼야 돼 인간 홍익 우리 옛날에 홍익인간처럼 맞아요. 나는 뭐 그런 철학적인 그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만나면 좋게 만나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고 내버리면 도와줄 수 있고 더 도움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삶을 좀 꿈꾸고 싶어. 나는. 준이 너는 어찌냐? 그럼 좋아하는 동생 아니야? 응? 그래 알았다 이해한다. 이렇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려나 그것 또한 너의 삶이니까. 동생 그래 안 그래? 너 싫으면 좋겠냐? 좋아하면 좋겠냐? 좋아하면 좋은 거죠. 그렇지 좋아하면 좋은 거지. 그럼요. 그래 그 좋아하면 좋은 거잖아. 네. 그래. 저는 이거 이제 이렇게 운영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왜냐면 저는 너 도움 못 받았냐? 도움을 못 받는 거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적도 있죠. 손님이 이제 오셔서, 아유, 괜찮대서 이렇게 손님 모시고 오기도 하고, 전화를 해서, 야, 거기 손님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막 갑자기 1년, 이제 거의 1년 반이잖아요. 코로나 터진 이제. 1년 반 지나니까 갑자기 그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거를 갑자기 사람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게 갑자기 이제 막다 사라지고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도 잊혀져 가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오빠가 이제 오빠, 춘용 오빠를 알고 갑자기 내가 이제 오빠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이제 손님 오셨나요? 내가 그때 막 그때도 당황하고 너 가슴이 떨리지. 네, 제가 참나, 그랬잖아요. 우리는 막 기질이 일반 사람 틀려요, 우리는. 안 그래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가씨는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오빠한테 뭐 복도에서 그랬잖아요. 오빠 손님들이 아가씨는 기다리긴 하는데 내가 한명 정도는 불 수는 있긴 한데 언니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안 좋아하는 언니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한명 부르면은 물론 이제 페이가 이제 5천원 이상은 되지 5천원 정도 플러스는 되지만 야, 근데 동생. 힘들어 막 하니까 그 얘기는 애들이 접어들고, 막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막 그러니까 얘기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빠가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신 게 뭐냐면 동생이 그냥 부를랜 부르고 한 명이라도 부를랜 부르고 막 집합금지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지 그 거리두기 오빠 네 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만 더 추가해야 되잖아. 그래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머리가 아픈 거야. 이 오빠는 그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부르기 원하시고 여기 주무신 분은 그분도 막 아이유 내 이상형인데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입장으로서는 막 부담이 엄청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맷주를 그냥 그냥 식은땀 나고 막 알았어. 이랬었어 그냥. 다시고. 근데 오빠가 되게 아니, 편안하게 뭐, 대해주셨어. 편하게 떠났어. 아니, 미안하고, 아니. 아니야 동생이 이게 편한 대로 하라고 해서 나 저는요 아예 제가 딱 굳은 결심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알았어 나는 그냥 오빠를 제가 아니까 그래서 아 오빠가 네가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편한 대로 하라 동생. 그랬잖아.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아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딱 그냥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야, 역시 여기 솔로몬이 여기 있었네. 예, 진짜 솔로몬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오빠가 네가 솔로몬 왕이라.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셨던 아 그래 거야. 당연한 거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아가씨 한 명을 부른들 이제 거기서 그런 게 부르면 없고 예, 아 오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분을 갖다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은 잘했고 잘했어 잘했고 제가 잘 대해줬나요?
그 좀 이렇게 뭐 편하게. 아니 아니 뭐 나는 그 동생이 잘했다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아가씨 안 부르기 잘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뭐 이거다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내가 통화를 또 했잖아. 네. 근데 이게 있다 동생. 네. 그 우리 춘영이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추정아 이게 있더라 이게. 내 춘영이 친구를 높게 산 이유가 있어. 높게 산 이유. 높게 산 이유. 높게 산 이유. 네. 이게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하고 아무나 그 못하는 걸 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나는 수원 이렇게 잡놈으로 싹 만나보고 나름대로 사업적인 사람 만나봤잖아. 네. 그럼 저 사람이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 사람의 그 평가가 나와. 그렇지만 내가 친구인데 내가 평가를 못 내리잖아. 그러면... 근데 내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평가를 내리냐면 아무나 모든 걸 한단 말이야. 이게 그게 쉬운 길은 아니야. 이게 보통 사람 보통의 길을 걷는 게 쉽지 않거든. 이게 상당히 어려워. 이게 왜 이게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은 너 나중에 나 오빠한테 서로 강의를 듣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야 친구야 내가 일단은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나는 대단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 새벽 5시 반에 네. 일어나가지고 온수수 운동하고 네. 또 아내 형님 그 식사 챙겨 드리고 연락 왔는데 내가 인천까지 갔잖아. 그 일반 사람들이 인천까지 가는 거 그거를 떠나서 이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아까 놀랬잖아. 내가 이 친구가 대기업 회장이었고 그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었으면은 내가 속보인 짓거리잖아. 근데 나는 친구잖아. 아빠. 나는 그렇지. 네 말더라. 친할친 벗고 친구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또 전화고. 너무 그래 이제 했는데 그 지금 말이 자꾸 내가 씹어 이 오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거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뭐냐면 동생은 이렇게 보내면. 머리가 엉망이지 괜찮아요? 찾아버리도 되죠. 아 내가 이거 너 네 얼굴 내가 못 보여줬고 내가. 아 미안해. 뭐, 아니, 내가, 아니 하지 마. 필요 없고. 아 상관없어. 아니야. 근데 너는 얘 보면 너 장점이 많아. 근데 사람이 살면서 100% 장점이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 사람이. 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뭐가 좀 부족하고 또 돈 있는 새끼들은 이게 좀 부족하잖아. 네, 정답 없는데 야, 이 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출연이 만나고 했는데 네가 전사다. 응? 네가 천사라고. 천사. 근데, 오빠 전사가 뭐 아니 여자애들, 뭐 천사. 그렇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동생이 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 하고 뭐 돈을 벌 것 같으면 천사는 하지만 천사가 되면 못해. 그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돈을 줘서 가다 보면 쌀쌀 돈 있고 밥 먹고 살고 그러면 근데 욕심은 많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성격이 안 되니까 그냥 근데 그래? 아 오케이 너 있잖아 동생 가다 보면 가다 보면 출연이 같은 친구가 있고 너도 나 같은 친구가 있잖아. 맞아요 우리는 모르겠다 나는 내가 술 먹고 가만히 있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네, 가만히 있을로 그런 사람 같진 않아요, 오빠. 정말로. 응. 너 전화 받아. 일단, 미안해, 오빠. 받아. 와, 이거 봐. 누가.